타겟츠의 타샤입니다. 또래미입니다. 파리로켓 타샤가 록 타이틀하면 저는 EVA랄까요? 요 이거 시베님 시켜요. 록 타이틀 요 EVA. 이 영상은 라이엇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코스프레와 영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꼭 명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미국법에 위반된다. 그래? 화면 뒤에 라이언 로고랑 PL 묶고 날라다니.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네, 이렇게 영상으로 네,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파이로켓츠가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리그오랜드가 10살이 됐기 때문입니다. 와! 축하. 리그오랜드 천년! 안녕! 사랑해! 그래서 스파이로켓츠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신면님 초! 우리 사무실에 네.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었어. 잘 모른다. 네, 제사상에 놓는 근데 이거는 생일인 사람이면 꼭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지랑 티버니까 괜찮아. 사실 저희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치? 그런가? 그래서 저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게임인데 신면님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미드에서 게임하려면 썩이랑 뻑만 알면 돼요. 믿음이야! 이러면 처음에 믿음이야? 믿음이야? 뭐지? 라고 생각했어. 어 근데 믿음이 한국어 아니에요? 미야? 너 바보지. 그렇게 신메님이 혼자서 열심히 하던 부믹서 그 게임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빵 터진 거야. 그래서 지금의 스파이럴캐치를 만들어줬죠. 저희가 미국 본사에 처음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그냥 평범한 게임에서였는데 다음에 초청받아 갔을 때는 회사 옮겼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 커졌어요. 식당이 커졌어. 식당이! 식당이 커지고 식당밖에 기억 안 난다. 맛있어요. 스파이럴캐치에 많은 전설적인 코스프레들 중에 어떤 걸 준비했냐면요. 특별히 저희가 소품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이지한 제작 과정을 준비했으니까 아주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주 이지한 캐릭터로 뽑은 캐릭터는 바로 니달리입니다. 니달리입니다. 니달리 2012년에 언니가 리그 오브 레전드 코스프레 맨 처음 선보인 게 니달리였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한국에서 롤드컵 할 때도 니달리를 선보여서 수많은 팬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그 코스프레잖아요. 아니 뭘 또 이런 걸. 언니가 한 달? 그러면은 니달리 코스프레 제작기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EVA 그리고 칼, 모델링 페이스트, 사포. 이건 EVA에 그려주는 펜. 검은 제소. 아, 궁극기 이름 모르지만 궁극기. 네, 스파이럴캐츠 사무실에 있는 도색 재료들이에요. 되게 많죠. 스파이럴캐츠에서 제작한 것들 패턴 북이에요. 여기에 니달리도 있습니다. 아, 여기 있다. 니달리. 니달리 뿔이랑 니달리 팔갑주 본이 있어요. 네, 오늘 이 본으로 팔갑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니달리 코스프레를 만들어봤는데요. 이 튜토리얼을 따라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니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번 리그브랜드 10주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작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쁩니다. 이런 영상 찍어보고 싶었어. 다음에 15주년, 20주년 때도 코스프레 이런 제작기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코스프레 영상으로 꼭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앞으로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스파이럴 캐츠 코스프레도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